하이 여러분들, 그룹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요 굉장히 기분 좋은 날인데요. 사실은 한 달 전쯤에 여기에 연락이 이렇게 왔습니다. 이거를 학교에서 잡았다고 하는데, 보통은 강원도나 뭐 경남, 경북 이런 데서 발견이 되는데 이번에 경기도 고등학교에서 발견을 했다고 해서 굉장히 의아스럽더라고요. 그래도 저에게 직접 만나서 준다고까지 하니까 직접 가서 어떤 내용이고 어떻게 해서 잡았는지 그냥 간단하게 물어보고 진짜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비싸기 때문에 필요한 걸 주든지 아니면 돈을 주든지 사오든지 그냥 받기엔 좀 찔려요. 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만나러 왔습니다. 저기 앞에 있네. 반가워요. 지금 찍고 있는 거예요. 네. 우와. 친구 이거 직접 잡은 거예요? 네. 수컷이네요? 진짜 멋있다. 와 진짜 여러분들 대박입니다. 이게 어떻게 우리나라에 이게 발견이 안 되다가 근래 들어서 발견이 되기 시작한 건데, 이거 어디 쪽에서 발견하신 거예요? 저희 학교가 경기도인데. 학교 경기도요? 지금 여러분들 여기 놀라운 게 뭐냐면, 제가 이 친구한테 이제 연락도 하고 뭐 사진도 받고 막 다 받고 했는데, 사실 얘네가 지방에서만 많이 발견된다고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지금 경기도에서 발견된 사례는 너무 희소하고 너무 신기한 거거든요. 와 저 손에 올려봐도 되나요? 지금 현재 제가 암컷이 한 마리가 있어서, 처음에는 이제 친구랑 얘기했을 때는 저한테 이제 준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선생님이랑 얘기하다가 지금 현재는 바로 주지는 못하고, 현재 이제 촬영할 수 있도록 잠시만 이제 하루 정도만 데리고 있다가 다시 돌려주는 쪽으로 얘기를 하였습니다. 집에 있는 암컷이랑 한번 짝짓기도 한번 도전을 해보고 뭐 다양한 정보 만들기 위해서 한번 촬영을 하기 위해서 우선은 데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수컷은 직접 잡은 거고 또 암컷도 많이 잡았 다면서요. 네. 암컷은 선생님들이 잡으신 거예요? 네. 와 신기하다. 특히 그 똑같은 데서 잡으신 거죠? 네. 그 불빛 보고 날라오나 보다 얘네가. 우선은 고맙습니다. 제가 우선 잠시만 데리고 있다가 밤늦게 다시 데려다 드릴게요. 우리 집에 있는 암컷한테 가자 이 녀석. 안전하게. 오케이. 근데 암컷이랑 안 싸웠으면 좋겠는데. 자 여러분들 이제 준비는 끝났습니다. 현재 영양사슴 하늘수 암컷, 진짜로 제가 25만원 입금해서 사온 영양사슴 하늘수입니다. 이름은 하늘수지만 거절이에 가깝다 해서 이 친구는 현재 사슴 하늘수 부치과에 속하는 친구들이고요. 하늘수는 엄연하게 따지면 아닙니다. 물론 분류학적으로 보셨을 때는 더 그렇고, 외형적으로 봤을 때도 사실 더듬이라든지 이게 거절이랑 흡사하고, 애벌레 같은 경우에도 하늘수랑 좀 명백하게 다르게 많이 생겼더라고요. 자 우선은 암컷은 5.6cm. 작은 것 같아도 생각보다 큽니다. 거절이 치고는 이 정도면 굉장히 큰 거죠. 빛을 비추니까는 조금 반응을 하네요. 자 그리고 고등학생 친구가 경기도에서 잡은 이 수컷, 와 진짜 멋있습니다. 수컷이 제일 멋있어요. 이거는 진짜 누가 봐도 와 이건 장수하늘수 아니야 할 정도로 뿔이 굉장히 길거든요. 이 친구랑 암컷이랑 한번 비교를 해볼 건데, 그 전에 앞서서 만지기 전에 앞서서 한번 짝짓기를 하는지 자연스럽게 한번 붙여보려고 합니다. 진짜 엄청 큰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2006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발견됐고, 보통 강원도에서 많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제가 있는 암컷 같은 경우에도 강원도에서 채집된 친구를 저한테 분양해 주신 거거든요. 한번 합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싸울 가능성이 좀 큰데 허락은 받았으니까 한번 도전을 해볼게요. 제발 싸우지 말고. 자 현재 한 쌍이기 때문에 싸우지만 않으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 암컷 같은 경우에도 이 수컷을 보고 좀 본능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 이거 투구는 아닙니다. 싸우는 게 아니에요. 암컷이 원래 엄청 싸나운데 이 정도면은 조금 순한 것 같아요. 그나마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컷은 5.6cm인데 수컷 한번 재볼까? 대략적으로 쟀을 때 수컷은 6cm가 훨씬 넘네요. 아마 합사를 해두면은 짝짓기는 좀 자연스러울 것 같긴 한데, 지금 현재 낮이고 해가지고 애들이 본능적으로 할지는 모르겠어요. 번식을 하면은 보통 이제 산란은 바닥에다가 주로 하는데, 산란 양 같은 경우에 는 수청이를 한다고 합니다. 싸운다. 아니다. 안 싸워. 짝짓기. 짝짓기 한다. 짝짓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와 짝짓기가 좀 순조롭게 이루어질 것 같기도 해요. 이렇게 보면 진짜 하늘쏘다.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촬영 기념물인 바로 장수하늘쏘, 그 친구도 이런 영양사슴 하늘쏘랑 좀 비주얼상 굉장히 비슷하게 흡사하게 생겼는데, 그 친구들은 여기 사진에 첨부를 하자면 그 친구는 여러분들 직접 잡아서도 안 되고 키우셔서도 안 됩니다. 현재 영양사슴 하늘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희소하고 발견된 지 별로 안 된 친구예요. 현재 학회에서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현재 짝짓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위에가 수컷의 턱, 아래가 짧은 암컷의 턱입니다. 그리고 더듬이도 비교 같아서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에 너무 좋을 것 같은 자료입니다. 더듬이 끝을 보면은 세 갈래로 이렇게 나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도 참고사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학회에서도 그리고 매니아 분들도 많은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는 중에 있어요. 그래서 만약 이렇게 이번에 짝짓기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고 산란을 한다면 저도 많은 분들에게 나눔을 해서 정보 공유도 하고 하려고 합니다. 절대 돈을 벌려고 하는 건 아니고 개인적으로 이 공부를 저도 직접 하고 싶어요. 처음에 사운드 타더니 그게 약간 규미의 신호였나 봐요. 암컷 같은 경우에도 진짜 엄청나게 싸놨거든요. 이 정도 달려든 거면은 약간 신호를 준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수컷, 암컷 같은 경우에는 거의 20만원 정도 넘고 저는 암컷을 25만원에 입양을 했습니다. 설마 짝짓기가 끝난 걸까요? 다행히도 자연스럽게 규미가 끝난 모습입니다. 되게 짧게 했네요. 수컷은 멍 때리고 있네요. 근데 진짜 하늘수나 거저리처럼 똑같이 밟아야 엄청 돼요 얘가. 그리고 아래쪽을 보면은 수액을 빨아먹을 수 있는 저렇게 혀가 있고요. 혓바닥이 있고 뭐 사슴벌레 하늘수랑 똑같은 더듬이와 턱구조. 그리고 눈 같은 경우에는 하늘수처럼 곁눈이 굉장히 많네요. 야,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미안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컷에서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오른쪽이 수컷, 왼쪽이 암컷입니다. 크기는 거의 비슷한데 턱의 길이로 봤을 때는 암컷이 짧네요. 수컷이 머리도 크고요. 암컷은 얄쌍하고 긴 배를 가졌고 가슴이랑 머리는 수컷이 굉장히 비율이 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턱도 수컷이 훨씬 큽니다. 더듬이도 하늘수처럼 암컷보다 수컷이 더 기네요. 머리가 상당히 큰 게 수컷이 느껴지죠? 암컷은 조만간 산란 스캔을 한번 해봐야겠는데요. 산란을 굉장히 많이 하는 종입니다. 잠깐이었지만 이 친구는 제 개체가 아니기에 다시 그대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멋있는 친구를 만나봐서 너무 영광이었어요. 자, 들어가자. 아 맞다, 수컷아 크기 한 번만 재보자. 얘네가 7cm까지도 커진다 하거든요. 수컷의 크기는 대략적으로 한 6cm에서 6.3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정확하지 않아도 되니까 대충 그렇습니다. 아, 들어가. 자, 우선은 1탄으로는 요 정도까지만 해야 될 것 같고요. 산란팅, 사팅까지는 같이 하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젤리 먹어봐. 오, 야야야, 보이시나요? 젤리 먹는 거 쌀부활하게 먹네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징그럽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이제 곤충을 싫어하시는 분은 그럴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역사적인 순간이거든요. 그리고 그토록 좋아하던 그런 친구인데, 왜 그래, 너? 성격 왜 그러니? 방금 보셨어요? 순간적으로 무는 거? 와, 저 턱에 물리면 진짜 실제로 굉장히 아프다고 합니다. 제 암컷 같은 경우에도 야생 개체고요. 실제로 한국에서 현재까지는 산란, 그 다음 유충 사육까지는 현재 성공을 많이 했지만, 이 친구를 번데기에서 성충까지 우아한 사례는 아직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구가 많이 필요한 거죠. 만약 우리나라 토종이었는데 발견이 안 된 거였더라면 굉장히 역사적인 거니까요. 혹시나 해서 한 번만 더 젤리 같이 먹던가. 이 젤리 되게 맛있는 거라서. 어이구 잘 먹네. 얘네들도 그냥 주면 바로바로 먹는 것 같아요. 되게 특이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영양사슴 하늘수 같은 경우에는 이 톱밥에 속 안에다가 낳긴 낳는데 어떤 나무라든지 나무 토막 아래다가 산란을 하는 것 같거든요. 이 사진으로 보건데 뭐 그렇게 추측은 됩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은 실제로 잡식성으로서 톱밥도 먹지만은 뭐 냉동장구벌레 냉장이라는 거랑 또는 뭐 생선살이라든지 뭐 카레 순살 고기 이런 것도 애벌레 시절에 먹는다고 하는데요. 탈피를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굉장히 많이 하고 성장하는 추임새가 개체들마다 굉장히 많이 다르다고 합니다. 근데 추측하건대 처음에 산란을 굉장히 많이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제 생각에 동종폭식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보통 사마귀 같이 산란량이 많고 새끼들이 많이 태어나는 애들은 보통 동종폭식을 좀 주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도 이 영양사슴 하늘수를 산란받아서 키우신 분들 얘기 들으면은 동종폭식성이 상당히 강하다고 합니다. 자세히 보면은 몸에 털이 아주 잘 자라게 굉장히 많은 것을 볼 수가 있네요. 와, 눈은 진짜 딱 하늘수랑 하늘수처럼 겹눈이네요.
야, 식사가 끝났습니다. 와, 수컷과 암컷이 굉장히 호전적이에요. 막 서로 공격도 하네요, 실제로. 그 수컷은 지금 먹이를 먹는 거에 더 정신이 팔려서 공격을 잘 하네요. 와, 자연에서 만나면 어떨지 굉장히 궁금했는데 이번에는 채집에 실패했습니다. 1년에 원래 몇 마리씩 발견이 안 됐었는데 채집지를 어떻게 알게 되고 많은 분들이 채집을 하면서 그래도 매년 수십 마리 정도는 발견이 되고 실제로 사육할 수 있도록 분양하시는 분들까지 생겨나면서 저도 분양을 해서 지금 사육을 하는 건데 제발 산란도 하고 유충도 잘 태어나서 제 아는 지인들에게 드려서 다들 사육할 수 있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연구가 빨리 이루어져서 생태적으로도 많이 알았으면 좋겠네요. 산란 세팅을 할 건데요. 첫 번째로는 수분이 아주 많이 머금은 참나무 산란목이 필요합니다. 자, 여기서 굉장히 산란 세팅은 간단한데요. 실제로 산란목을 어느 정도 묻어도 좋지만 굉장히 우아스러운 정보를 많이 얻었습니다. 이 친구를 어느 정도만 묻어놔도 산란을 여기 상단에 하는 경우도 있고 여기 아랫부분 딱 톱밥이랑 맞닿는 부분 그 부분에 산란도 하기도 한다네요. 이 상태에서 톱밥만 어느 정도만 살포시 좀 더 묻어주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산란 세팅 사실 끝인데 좀 보기 안 좋기 때문에 조금만 정비를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봐 수컷아. 어따 멋있네 너는. 자, 너는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자. 옳지. 다리 하나 더 소중하게 해야 돼요. 물론 나중에 그 고등학생 친구가 저한테 준다고 합니다. 선생님과의 약속이 있어서 짝짓기 시키기 위해서 아직은 줄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해줬거든요. 혹시나 모르니까 이것도 넣어줄게요. 뒤집히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너는 수고했고 이 상태로 몇 시간 뒤에 만나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암컷은 그 상태에서 한번 나와봐. 이야, 암컷도 참 커요. 얇고 길쭉하다고 해야 되나? 오, 저 상태로 계속 먹네. 정리 좀 하고요. 자, 이 상태에서 바닥 쪽에 해서 먹도록 할게요. 참고로 여러분들 이거는 발효톱밥이에요. 발효톱밥을 먹기도 하기 때문에 초령인 유충들은 톱밥을 좋아할 겁니다. 그리고 혹시 몰라서 이 껍질은 까지 않았는데 하늘소 친구들은 이런 껍질 사이에도 산란을 하기 때문에 벗기지 않은 상태로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대로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쪽은 사실 넘어져서 뭐 일어나지 못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만 간단하게 깔아주고 세팅은 사실 이 정도만 하고 끝내도 될 것 같은 생각이에요. 그리고 젤리 하나 정도만 넣어놔도 스스로 잘 찾아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세팅장이 됩니다. 현재 짝짓기는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이 암컷 한 마리는 잘 넣어서 산란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산란 세팅. 자, 이로써 굉장히 부족해 보이지만 간단한 산란 세팅장이 우선은 구비가 됐고요. 현재 영양사슬마늘소 수명에 대해서는 저도 진짜 모르겠어요. 사육을 하다가 알게 되면은 나중에 또 댓글이나 커뮤니티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현재는 이렇게 해놨지만 나중에 또 지인들에게서 좋은 정보가 들려오면 산란 세팅한 거를 좀 수정할 수도 있어요. 자, 다시 한 번만 더 맞춰 드려보자. 오, 수컷이 갑니다. 수컷이 잘해야 돼요. 오, 수컷이 따라다닌다. 오, 수컷이 젤리를 먹고 나서 한 번 더 교비를 하네요. 아, 이러면은 좀 안전하죠? 짝짓기를 추가로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이 정도면은 안전한 것 같습니다. 암컷이 갑자기 엄청나게 화를 내거든요. 아, 짝짓기가 짧은 시간 한 30초 한 1분 정도인데 수컷이 그냥 순순히 보내주지 않습니다. 와, 이렇게 보니까 더듬이랑 이거 보니까 좀 멋있다. 수컷이 굉장히 집요하네요. 암컷은 불필요한 것 같아요. 보통 사슴벌레나 장수풍뎅이도 자신이 원할 때 짝짓기를 이제 보통 하는데요. 원한다면은 뭐 10분에서 20분, 불필요하다면은 아예 받아주지 않거든요. 그 말은즉슨 이제 암컷도 짝짓기가 완료가 된 모양입니다. 자,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수컷도 빼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암컷도 싫어하고 수컷도 체력적으로 중요하니까요. 가자. 수고했어요. 아, 미안해. 잘 뛰어야 돼요, 여러분. 자, 이제 집으로 가자. 친구야, 수고했어요. 자, 이로써 저도 영양사슴 하늘수 열차에 탑승을 합니다. 열심히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이 개체 같은 경우에는 안전하게 이따가 몇 시간 뒤에 다시 전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